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16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꼭 짠 것 같이 꼭 장로님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고대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누가 보아도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께 표적, 기적을 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사기의 삶을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삶이 평안합니다. 삶이 평안하면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죄를 짓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님 같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리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더니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신을 가리켜서 움직이지 않는 동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은
하늘에 계셔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던 겁니다. 이게 헬라인의 사고방식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또 헬라인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승리일까? 지난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율법에 보면 너는 이러한 이러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주는 이러한 아주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죄는,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 멸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을 무력화시켰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고린전서 2장 2절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나왔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인 율법의 역할은 언제까지입니까?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만 이 그림자를 설명하고 율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먹는 문제입니다. 16절에 먹는 문제 나옵니다. 유대 율법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읽어드립니다.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상의 해로운 음식이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음식이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구원받은 증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손할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생과 거듭남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결국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 건들바위 내거리에 가면 굉장히 크고 요즘 전도 많이 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그 김정숙 권사님의 인도로 사촌동생입니다. 이 김춘희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미용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용실에 와서 막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막 유월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김춘희 성도님이 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월절의 양을 잡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양은 비싸서 못 잡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뭘 갖고 하신지 아십니까?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유월절에 유월절 양을 잡지 않고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6절에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도 여기에 절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고 성찬식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단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천사 숭배해야 된다. 이 교인들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어떤 근거를 대냐면 이런 겁니다.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에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 숭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신비주의가 나오고 21절에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림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천사 숭배, 또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다 죽은 겁니다. 복음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단의 교리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